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쏙쏙 담아서 핵심만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관심주도 준비했으니까요. 그럼 마지막까지 꼭 보시면서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오늘 코스피가 마이너스 2.68% 그리고 코스닥이 0.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환율이 1,227원으로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환율이 급등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확대되면 급등을 한다 했죠. 그럼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커졌느냐? 결국 오늘 시장 미중 무역 보복이 또다시 한번더 이루어질까? 무역 분쟁이 또다시 이루어질까? 그런 부분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68%, 코스닥이 0.51%가 하락을 했는데, 우선 일단 뭐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문제가 조금 생겼죠. 일단 원래는 나스닥 선물이 빠지면 장중에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 중국 증시가 5일까지 노동절 연휴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6일까지 연휴입니다. 그래서 장이 열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새로운 방향성을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예전에 이제 항상 보면 다른 나라가 쉴때 우리도 쉬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주식 시장은 이제 부지런한 개미보다는 여유 있는 메뚜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사실 이제 배짱이죠, 배짱이. 죄송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뭐이 주식이라는 것이 매일 뭔가를 투자를 하고 매일 뭔가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런 것은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렵고, 그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쉬어가는 날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날이었고, 오늘은 오히려 시장에 대해 참여하는 것보다는 조금 쉬면서 하루를 조금 그냥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판단이었다, 뭐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가 되어서 그 투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마인드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주식은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알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30일부터 오늘까지 이제 쉬었는데요. 쉬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했는데,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 일단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었죠. 전 세계에서 이 김정은이 건강이 회복이 되었느냐, 아니면 진짜 누군가의 말 맞다나 죽었느냐 봤을 때, 뭐 정부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시술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일단은 정부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에 정부 말 그대로 믿어야겠죠. 시술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경협주가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고, 대신 방산주는 하락을 크게 나타냈습니다. 사실 저는 하한가 정도까지 갈줄 알았어요. 근데 하한가는 가지 않았고 20%대까지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게 또 방향성이라는 게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한 번만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지 않거든요. 빠지다가도 반등을 한번 또 붙였다 다시 빠집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조정 파동이 방산주 관련해서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 양상을 보였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정을 좀 보였거든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이 조정을 틈타서 다시 좀 행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신 이 경협주는 항상 할때 우리가 김정은의 마음도 모르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마음도 모르고,
마찬가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이 둘만의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미국이라는 3자가 또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이 안 됐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 범주를 항상 벗어나왔어요. 그럼 그런 예상 범주를 벗어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비중을 실는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항상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경협주는 일부만 편입을 해서 한번 보신 전략이 가장 필요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대하TI였는데요. 그 대하TI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 대하TI를 했던 것이 잘 먹혔죠. 그래서 오늘 급등 양상을 조금 보이면서 10% 떴으니까요. 일주일 그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상승을 좀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우리가 지금 보면 이런 경협주 같은 경우에 바닥권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올라왔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앞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4월 21일 날도 보면 고점 화살표가 뜨고 그 고점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돌파가 되지 못하고 고가를 형성했던 거예요. 형성하고 난 다음 오늘 이제 갭으로 한번 또 띄웠는데, 자, 이 부분을 앞에서 한번 같이 보시면 똑같이 이 자리에서도 고점 화살표가 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 뭡니까? 결국 이 자리가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고점 화살표 띄우고 그 자리에 지금 돌파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던 저항을 지금 돌파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추세적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난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가기 위한 몸부림을 지금 계속적으로 치고 있는데, 자, 요 두 가지 종목 조금 기억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다른 철도 관련주 좋은 종목 많습니다. 다만, 그 철도 관련주 안에서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한 주도 세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대하티아입니다. 그리고 아난티는 빠져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곧 요 두 종목은 우리가 눈여겨보자. 이거를 집중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중 조절을 꼭 하셔가지고 빠질 때 빠지는 상황에서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잠깐 또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를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삼성전자 오늘 3% 하락했어요. 3%가 5월달은 항상 보면 어려운 5월달이에요. 5월달이 쉽지 않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5월달 항상 조정이 들어오는 달이 5월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출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보면 2분기가 3분기 이때가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그럼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이 2분기잖아요. 그죠? 그럼 2분기 실적은 당연히 1분기보다는 낮게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2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4분기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형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면 이 5월달부터 지지부진한 흐름이 항상 보면 8월달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자,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결국 실적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달이 바로 5월달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개별주 양상도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5월달이죠. 자,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분기와 1분기가 가장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합니다. 자, 2분기는 조금 빠지죠. 3분기도 조금 빠진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그러면? 주가가 지금 여기서 올라갈 수가 있다 없다.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올라가기 힘든 구조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5만원 자리 자체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 자, 우리가 월봉을 잠깐 돌려서 보시면, 자, 여기 최근의 움직임이었는데, 자, 최근 움직임을 요거를 잠깐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캔들로 따진다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빠졌다가 찍고 내려온 거죠. 그 다음 봉도 당연히 올라왔다가 내려온 거죠. 그 다음 봉도 올라왔다가 빠진 거예요. 자, 요 패턴이 책에서 나오는 패턴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헤드앤숄더 패턴이죠. 헤드앤숄더 패턴이 고가에 형성되어 있다. 뭐예요? 단기 고점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단기 고점. 자, 반대로 우리가 바닥권역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면 뭡니까? 다중바닥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단기 저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지금 여기에서는 단기 고점 형성하고 지금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지금 반등 나타났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여기를 봤을 때 상단에 있는 이 5만원 자리는 저항권이라고 본다면, 하단에 있는 자리, 자 하단에 있는 이런 4만 5천원 자리는 또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자리 5만 6천원은 뭐예요?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자리죠. 예전 같으면 이 5만 6천원이 얼마냐면요. 자, 이게 액면분을 했기 때문에요. 280만원이에요. 280만원이고, 자, 6만원이면 우리가 300만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250만원에서 밑에 4만 5천원이니까, 225만원 정도까지, 220만원까지 그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렴한 상황은 아닙니다. 꾸준하게 이 가격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봤을 때 결국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은 지수가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 결국에는 바닥권력을 좀 다져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만 5천원이 단기적인 지지권력이라면 지수로 넘어갔을 때 지금 1940포인트가 저항구간이었고, 자 그럼 하단은 1850포인트, 이 정도 권력이 지금 지지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포인트가 되는 것이 삼성전자 따진다 한 4만 5천원 정도 전후로 그렇게 지지되지 않을까. 그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는 5월달이 되지 않을까. 그래 5월달이 보면 크게 빠질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를 하는 언론사에 대한 뉴스들이 오늘 많았습니다. 항상 보면 언론의 얘기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주식이고, 누구나 다 예상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게 주식이죠. 그 과정을 감안한다. 저는 오히려 조정은 짧게, 대신에 그 조정은 기회로,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일단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관련이었는데요. 지금 일단 또 다시 보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을 또 한번 던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또 다시 자극시키는 발언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오늘 희토류 관련주하고 대두 관련주가 한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희토류 관련주하고 대두 관련주가, 자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자 보면 중국의 무역 보복 관련해 가지고 희토류와 대두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자 그에 따른 희토류 관련주가 이런 종목군데 존재를 하고, 그 대두 관련주 이런 종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요 내용을 똑같이 따로 유튜브 영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참고로 하시고는 꼭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면 항상 이제 희토류하고 대두가 이슈가 되는데요. 대두는 미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대신 수입을 또 중국이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면 중국이 항상 꺼내는 카드가 바로 대두 수입을 낮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변화가 또 나타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희토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대부분의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지금 현재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희토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에서 필수 부품으로 들어가는 부분, 원재료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희토류 관련주하고 대두 관련주가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름, 때 아닌 여름, 자 저도 지금 팔을 좀 걷고 있는데 더워요. 그만큼 여름이 상당히 빨리 왔어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오늘 여름 관련주들 오늘 반등이 크게 나타나면서 오늘 뭐 파세코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파세코도 잠깐 한번 같이 주가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세코 볼게요.
자, 파세코가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창문형 에어컨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고, 사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으뜸 등급에 대한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 10% 환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에 따른 1등급에 대한 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반등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여름주들이 계절적인 요인을 많이 보입니다. 오늘 위닉스도 다시 한번 더 크게 반등세를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일전자, 신일전자도 오늘 반등세를 크게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름 관련주가 때이른 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다만 급등 양상을 보였을 때 우리가 쫓아가면 안 돼요. 항상 급등을 하면 당연히 또다시 조정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일 보면 UTI 같은 기업들도 자, 오늘 다시 한번 더 5% 급등이 나왔는데 이것이 처음에 4월 27일날 우리가 UTG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여기서 17% 급등할 때 여기서 조정 넣을 거라 했죠. 조정 넣으면 사면 된다. 18,000 밑으로 사야 된다.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자, 어때요? 요게 밑으로 살짝 찍었다가 또 반등 나오죠.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항상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앞에서 봤던 지금 파세코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다이렉트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이익 매물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정을 또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여름이 상당히 깁니다. 여름이 7월 달까지도 종목군들이 이어질 거고 질병 관련주도 계절주라고 했죠. 11월 달부터 이어지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파세코 같은 여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지금 7월 달까지도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아시겠죠? 특히 5월달은 개별주 장세입니다. 그러면 테마와 재료가 상당히 난무하고 계속적인 이런 재료와 테마에 의해서 종목은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계속 이어서 내용 참고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실적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IT하고 ICT 제가 좀 보라 했죠. 실적 발표를 곧 할 겁니다. 그와 따른 관련된 종목군들도 기억을 하고 보시고요. 자,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코스피를 상당 부분 매도를 했거든요. 시장이 앞으로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런 과정에서 코스닥은 결국 개별적인 종목군들 중소형주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램데시비르 관련해서 미국의 FDA를 통과를 긴급 승인을 받았는데 자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오늘 또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 효과가 이게 100% 좋다. 그건 아니에요. 미국 기업이 생산을 하고 미국이었기 때문에 이 미국 FDA를 쉽게 통과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감안한다면 다른 여타에 관련된 치료제 관련주도 계속적인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크게 급등하더라도 이 종목군들이 급등해가지고 차익 매물 우리가 또 실현해야 되는 자리지 이걸 또 올랐다고 쫓아가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서 램데시비르도 꼭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보셔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실 텐데 자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같은 종목군들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오늘 상한가가 유니온 파미셀, 자한, KMH 하이텍인데요. 일단 유니온 같은 경우는 히토류 관련주죠. 그래서 앞서서 히토류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로 오늘 상각했고 파미셀은 오늘 램데시비르 관련해서 중간 원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또 파미셀입니다. 오늘 급등 양상 좀 보였는데 지금 이게 한 번 더 하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고가 권역이 한번 형성될 수 있어요. 그걸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오늘 상한가에 한번 던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상당 부분 고가를 한번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보자. 자, 자아는 뭐 개별적인 이슈가 드러났고 KMH 하이텍도 지금까지는 이런 히토르 관련이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국의 무역 보복이 만약에 미국 쪽에서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또다시 한번 더 장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파미셀 잠깐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텐데요.
자, 파미셀이 지금 월봉상에서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거래량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한번 쉬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한번 올라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그 다음날 봉을 한번 그려본다면 윗꼬리가 조금 갭 상승 뜨더라도 윗꼬리가 조금 달리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여기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바닥권역부터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은 접근하는 건 상당히 어렵다. 차라리 빠져있는 다른 여태 치료제 관련주를 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장 관심주 준비를 해봤는데, 자, 어보 반도체 YN텍 SCD인데요. 자, 일단 SC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어컨 관련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여름 관련주로 엮이는데, 여기 이제 시가총액이 조금 작아요.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고, 바닥권역에서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보자. 사실 이런 건 시가총액이 작아서 우리가 추천해드리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튜브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가총액 감안해서 우리가 요거는 비중 조절을 꼭 하시자는 말씀까지 드리겠고, 실적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저평가를 받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작년 보면 작년에도 여름 관련주로 많이 올랐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이때도 6월달까지 한번 반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주가 빠져버렸어요. 그죠? 그러고 나는데 지금 회복까지 안 되고 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YN텍. YN텍도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지금 이 YN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 이번에 이렇게까지 만들면 무조건 신고가입니다. 신고가한다 봅니다. 최소 13,000 이상은 보낸다고 보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실적 괜찮거든요. 그 실적 현재부터 반영되는 구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부 반도체. IT 및 ICT 기업 중에서 이 어부 반도체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개별주 양상에서 이 정도, 지금 어부 반도체,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MCU 국내 유일 업체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지켜보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들 한번 같이 보셨고요. 제가 7주간 100%를 돌파를 했었습니다. 1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큰 수익이 100% 넘는 수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베스트 수익률도 제 이름이 뭐 9명인데 그 중에 제가 6개를 차지할 정도로 뭐 먹을 수 있는 자가 또 먹는 법이죠. 사실 또 급등도 먹어본 자가 먹는 거지, 급등 못 먹어본 사람은 먹지 못합니다. 자, 저희가 스마트밴드도 지금 현재 2개월 할인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신청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 요 내용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으로 직접 하시면 또 플러스 3일 이용까지도 함께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5월 4일 시장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5월 5일 또 쉬고, 또 그다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5월달 시장이 시작될 건데, 자, 5월달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개별주 양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테마나 재료 같은 것들 좀 신경 쓰시면서, 아까 전에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린 거 있죠. 그렇게 항상 정리해서, 아, 오늘 이런 종목은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하셔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가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5일 편히 쉬시고요. 우리는 5월 6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